뭐. 침입자라고 완벽해. 마침 간식이 생각났는데. 내 저녁 식사가 되고 싶지 않으면 당장 여기서 나가는 게 좋을 거야. 으아! 날 미끼로 사용한 거였어! 정말 너무해! 도망갈 테면 가봐. 탈출은 꿈도 꾸지 마. 역시 내 손바닥 아니지. 다음엔 운이 더 따르길 바래. 기계에 무슨 일이 생겼나 봐. 에너지가 붉은색이면 큰일이 생긴 건데 아이들이 잘 있는지 확인해봐야겠어. 영화! 영화! 지금 안에 있어! 주키퍼! 방금 폭탄 터진 거 너도 느꼈어? 응, 너 괜찮아. 기분이 약간 묘하긴 했는데 이제 괜찮아졌어. 으아! 맙소사, 너 아기가 됐어! 아기 고양이라니? 아까 그 에너지를 받아서 변신했다면 다른 친구들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나기 전에 찾아봐야겠어. 코끼리! 코끼리야! 주키퍼! 도와줘! 에? 야옹이는 왜 저렇게 된 거야? 나도 몰라. 갑자기 이렇게 변했어. 이봐! 에너지를 떨쳐내야 돼! 몸을 마구 흔들어봐! 몸을 흔들! 오! 위로! 안 돼! 코끼리야, 말할 수 있겠어? 나는 말한다! 이럴 수가! 도움이 1도 안 되네! 에이. 너희 둘만 해주면 되겠지! 어쩌면... 얘들아! 주키퍼! 도와줘! 이거 정말 큰일 났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어? 지금 친구들이 모두 아기로 변한 거야? 다음은 내 차례인가? 빨리 떨쳐내, 개구리야! 안간힘을 써도 안 돼! 안 된다고! 홀짝! 홀짝! 안 돼! 모두 아기가 돼버렸어! 점프! 홀짝! 근데 안아줄 발이 모자라네! 그래, 분명 기계 어딘가가 고장난 것 같아! 확 뜯어 고쳐야겠어! 니들은 너무 작아서 누가 지켜줘야 하니까 내 옆에 항상 붙어있어야 돼! 내 말 이해했지? 알아들은 걸로 알겠어. 이봐! 안녕, 주키퍼! 그리고 동물원의 동물들! 아기 고양이, 아기 코끼리, 그리고 올챙이라고 해야 하나? 당신 누구야? 네가 생각한 것보다 나를 제거하기가 쉽지 않았지? 새 꼬마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 이거 네가 한 짓이지? 나 말고 누가 있겠어? 정말 식은 죽 먹기였지. 내가 기계의 기능을 공간의 균열을 만드는 것에서 시간의 균열을 만드는 것으로 바꿔놨어. 넌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나에게 시간을 좀 더 주면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어. 네가 나를 이렇게 계속 막지 못하면 네 친구들은 영원히 아기로 남게 될 거야. 뭐라고? 아기를 돌보는 일에 익숙해지길 바래, 주키퍼. 너희들이 영원히 아기로 살지 않도록 구해줄게. 약속할 수 있어. 모두 기계가 있는 곳으로 가자! 내가 고칠 수 있어! 다들 어디로 간 거지? 안 돼! 어, 이럴 수가! 코끼리, 이리로 돌아와! 너를 위한 일이야! 히히, 나 잡아봐라! 주키퍼에게로 돌아오렴! 꼬마 코끼리야! 나 잡아봐라! 나 잡아보라고! 다시 어른 코끼리로 돌아오면 네가 어지럽힌 건 다 치워! 잡았다, 이 녀석! 으악! 잠깐만 기다려! 그래, 바로 이거야! 골치 아픈 일이 계속 생길 것 같군. 널 이렇게 바로 잡은 건 운이 좋아서였어. 이제 다시 도망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난 아기에게 목줄을 쓰는 사람들을 비난했었지. 하지만 이젠 충분히 이해가 돼. 여기 그대로 있어. 알겠어? 남아, 여기! 에이, 귀여운 꼬마 악당이로군. 이제 야옹을 찾으러 가봐야겠어. 어, 왠지 느낌이 안 좋아. 고양이야, 내가 간다! 아리형 주키퍼, 나 무서워! 내가 잡아줄게!
널 내가 지금 어떻게 잡을 것 같니? 미우미우미우 도와줘. 에이 좋아, 내가 기어올라가지. 그치만 널 잡게 되면 네가 내려올 걸 하고 후회하게 될 거야. 으아! 안 돼! 예! 보기보다 무게가 나가는걸? 다시 하자. 안 돼, 그럼 안 돼. 너는 날 따라와야 돼. 이제 됐다. 두 녀석은 잡았고, 이젠 개구리를 찾아야지. 개구리야, 어디에 있든 간에 꼼짝 말고 있으면 내가 데리러 갈게. 어디로 간 거지? 아니야, 안 돼. 어우, 안 돼! 제발, 거기까지 가다니! 맙소사! 꼬마 개구리야, 어서 이리로 돌아와! 수영 시간! 당장 돌아오라고 했다! 괜찮아, 꼬마야. 난 그저 널 도와주고 싶은데. 안녕, 물고기야. 개구리야, 너 물고기 밥이 되고 싶은 거야? 그런 게 아니면 신속하고 안전하게 여기로 돌아오렴! 홀짝! 오, 이런! 기다려! 내가 구해줄게! 물고기! 안 돼! 안 돼! 이럴 수가! 녀석을 놓쳤어! 난! 물고기 친구! 너희 둘 다 물고기야? 아, 그래. 다행히 잘 해결된 것 같군. 얌전히 있어! 내가 너희 둘 다 구해줄게! 넌 일단 꼼짝 말고 여기 있어! 너희들은 이제 모두 안전해! 그러니 안심하고 기계를 고쳐볼게. 어? 무슨 일이지? 날 위해 꼬맹이들을 모아줘서 고마워. 네 덕분에 내일이 훨씬 수월해졌군. 지금 당장 꼬마들에게선 떨어져! 우리가 너도 손에 넣으려고 했었지. 짐작했겠지만 모두 나약하고 무기력한 아기로 바꾸려고 한 거야.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넌 면역력이 있는지 안 먹히더라고. 설마 이 힘없고 작은 동물들을 마구 해치려는 건 아니겠지? 아니, 당연히 그래야지. 만약 내가 너라면 빌었을 텐데 말이야. 이게 얼마나 강력한진 알 수 없지만 꼬마들이 아마 감당하기엔 힘들 거야. 야! 나한테서 떨어져! 야! 아기들이든 뭐든 상관없어! 이 꼬마 괴물들 모두 파멸시켜주겠어! 야! 야! 그래, 맞아. 이 꼬맹이 괴물들이 너 하나쯤 상대하는 건 너무 쉬운 일이지, 안 그래? 나도 끼워줘. 정말 똑똑한 아기들이야, 대단해. 우린 영미해. 아무리 그래도 원래대로가 더 좋으니까 빨리 기계를 고치는 게 좋겠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고쳤어. 모두들 시작해. 그래도 기저귀를 갈지 않은 걸 하늘에 감사해야지. 사랑하는 개구리들아, 너희와 보낸 시간이 정말 즐거웠어. 나를 절대로 잊지 마. 너희를 떠나는 게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말로는 설명이 안 돼. 잘 있어, 동물원. 동물원을 지킬 수 있어 영광이었고 정말 기뻤어. 주키퍼!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아니야, 나는 그냥... 나 떠나. 여행을 떠나는 거야? 아니, 완전히 떠난다고. 뭐라고? 영원히 떠나는 거야? 왜? 우릴 떠나면 안 돼. 아니, 난 떠날 거야. 저리 비켜! 안 돼! 떠나게 두지 않을 거야! 당장 비키라고 했지! 이 덩치만 크고 멍청한 동물 같으니라고! 난 더 이상 너희를 지키고 싶지 않아! 알겠어? 알겠어... 잘 있어, 모두들. 왜 저렇게 그냥 떠나버리는 거지? 그것도 한밤중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맙소사, 누구한테 이 이야기를 해야 하지? 누구한테 무슨 얘기를 해?
개구리야, 주키퍼가 떠났어. 그냥 일어나서 나가버렸어.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래. 돌아오지 않는다니. 안 돼. 그럼 누가 우리를 돌봐줘? KOB로부터 우리를 누가 지켜주고 우리 화장실은 누가 치워줘? 나도 잘 모르겠어, 개구리야. 뭔가 수상해. 주키퍼는 우리를 사랑하잖아. 그냥 그렇게 떠날 리가 없어. 이 일에 대해 조사해봐야 할 것 같아. 가자. 문이 잠겼어. 내가 해결할게. 걱정 마. 우와, 이럴 수가. 그럴 줄 알았어. 여기 뭔가 완전히 잘못됐어. 서둘러서 떠난 것 같아. 왜 그렇게 여기서 황급히 나가려고 한 걸까? 전혀 모르겠어. 잠깐! 이것 봐! 날 따라오지 말라고? 이러면 따라가 봐야겠지, 안 그래? 주키퍼가 위험에 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떠난 게 아닐 수도 있어. 누가 그를 데려간 것일지도 몰라. 적어도 그 애들을 기억할 만한 건 남아있구나. 일어나서 내가 간 걸 알아차리면 날 싫어하게 되겠지. 내가 그 애들을 위해 무슨 일을 했는지는 절대 모를 거야. 와우, 그렇게 추억여행을 하고 있다니 사랑스럽기 짝이 없군. 그래, 귀엽기 짝이 없어. 눈물이 나려고 하는군. 조용히 해, 너희 둘. 이것 봐라, 주키퍼 아냐. 사실 우리가 널 절대 이기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계약은 계약이잖아, 안 그래? 결국 네가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한 거지. 약속은 지키는 게 좋을 거다, 이 교활한 자식아! 그래, KOB는 절대 약속을 어기지 않아. 걱정 말라고. 다 닿지는 못하고 갔나 보군. 뭔가가 꼈나 봐. 이런! 잠깐만, 이게 뭐지? 주키퍼, 이번이 내 마지막 제안이다. 나와 대원들은 너희 동물원의 마지막으로 가장 큰 공격을 하려고 준비 중이야. 너희를 원래 있었던 행성으로 돌려보낼 생각도 없지. 니놈과 니놈이 동물이라고 부르는 그 괴물들을 완전히 없애버릴 거야. 하지만 거래를 할 의사도 있어. 동물원을 떠나서 우리에게 항복해. 그러면 다시는 동물원에 해를 가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KOB 대장 서명? 그 애들과 함께 있을 때가 참 좋았는데 이제 다 추억이 돼버렸군. 저 멍청한 KOB 녀석들을 물고기 밥으로 줄 때도 있었고. 인간을 내 먹이로 삼을 때도 있었지. 안 돼! 날 놔줘! 제발! 잃어버리기 전엔 좋은 시절이었는지 알지 못한다고 하더니. 이제 저놈이 방해가 되지 않으니 우리의 가장 큰 공격을 실행에 옮길 수 있겠어. 절대 지지 않을 거다. 하지만 대장님, 저 녀석과 거래를 했는데요. 맞아요, 나도 알아. 하지만 거래 조건은? 나도 거래 조건이 뭐였는지는 잘 알아. 따라와. 그놈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걸 알아차리기 전에 동물원에 도착해야 해. 역시 무슨 일이 일어났을 줄 알았어. 이 말은 KOB가 주키퍼를 어딘가에 숨겨놨다는 말이잖아. 우리가 주키퍼를 찾아야만 해. 어? 주키퍼가 오는 소리일까? 이봐! 너 누구야? 오, 안 돼! 하지만! 하지만 너희는 우리를 공격하면 안 되잖아! 주키퍼가 그래서 떠난 건데! 그래, 거짓말한 거지! 저놈을 잡아! 개구리야, 너는 가서 주키퍼를 찾아! 내가 저놈들을 유인할게! 하지만! 어서 가! 난 널 믿어! 안 돼! 일어나! 일어나라고! 너한테 보여줄 게 있다. 뭐야? 저게 대체 뭐냐고? 네 소중한 동물원의 지금 상태지. 인상적이지 않나?
우린 거래를 했잖아. 이런 어쩌나 안타깝게 됐군. 화날 만도 하지. 나라도 그럴 거야. 하지만 지금 넌 아무것도 할 수 없지. 당장 이리 와. 저놈을 지켜봐. 잠깐, 지금이 기회야. 잡았다. 여기서 당장 빠져나가야겠어. 저 녀석이 먼저 계약을 깼으니 나도 조건을 지킬 필요가 없지. 금방 갈게. 걱정하지 마. 좋아. 자, 이제 어떻게 나가야 할지 한번 보자. 완벽해. 이 기계가 나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군. 이얍! 이제 여기서 어떻게 들키지 않고 빠져나가지? 이거야. 변장을 해야겠어. 어이, 동료들! 잠깐 쉬고 있었어. 너희들 말이야, 저놈을 잠깐 봐줄래? 당장 쏴! 와우, 그래도 시도해볼 가치는 있었어. 이얍! 내가 타고 온 벤이 있군. 그렇지만 내가 들어갈 것 같지는 않아. 아무래도 뛰는 게 최선일 것 같군. 하지만 여기서 동물원까지 어떻게 가야 하지? 저쪽이군. 내가 최대한 빨리 갈게. 얘들아, 그놈들이 너희들을 해치게 절대로 그냥 두지 않을 거야. 여기서 빠져나가면 주키퍼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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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어디를 가려고? 시도는 좋았다, 이 개구리 괴물아. 하지만 넌 나랑 같이 가야만 해. 도와줘! 누가 나 좀 도와줘! 나 빼고 이미 파티를 시작한 모양이군. 이 외계 생물 중 두 놈밖에 잡지 못했지만 시작하기엔 충분하지. 네 놈 먼저 가는 게 어때? 싫어! 싫어! 제발 이러지 마! 주키퍼가 우리를 지키러 돌아올 거야. 주키퍼는 항상 그랬으니까. 나라면 그렇게 확신하지 않을 텐데. 다음번에 그놈을 만났을 때는 니놈들 전부 블루모터에 있을 거다. 스위치 올려. 작별 인사나 하시지. 그렇게는 안 되지. 내가 말했지. 대원들, 저놈 잡아. 장구가 나갔어. 저기 가서 하나. 아직 하나 남았어. 간다. 나한테 거짓말을 해서 날 없앨 수 있을 줄 알았나? 난 그렇게 멍청하지 않아.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 내 동물원을 버리지 않을 거야. 그래, 그래. 화내니 아주 귀엽구만. 내가 너라면 내 앞에서 비키겠어. 하, 그 조그만 장난감 총으로 내 블룸 캐논의 상대가 될 수 있을 줄 알았나? 내가 너라면 도망가겠어. 주키퍼, 도망쳐! 멍청한 녀석! 네가 내 다른 대원들을 쓰러뜨렸을진 몰라도 나한테는 상대도 안 될 거다! 잠깐! 나한테 이거 있어! 멍청한 개구리 같은 이라고! 그런 총으로는 내 총의 상대가! 난 빔을 쓰려는 거 아닌데? 아들! 무슨 짓을 한 거야! 안 돼! 니놈들은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제대로 보지도 않았어! 내가 니놈들을 전부 파멸시킬 거야! 너희 말이 맞았어. 너희들을 위험에 처하게 해서 미안해. 우리를 위해 옳다고 생각한 일을 한 거잖아. 그랬지. 하지만 지금부터는 K.O.B.랑은 절대 어떤 거래도 하지 않을 거야. 약속할게. 오늘은 여기까지야. 지금 바로 좋아요를 눌러줘. 다음 영상에서 꼭 만나자. 안녕.